안녕하세요. 스위스 문화와 소식 전해드리는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사는 나라라고 할 만큼 대자연에 둘러싸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스위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산과 호수를 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다니 축복받은 나라가 맞네요. 이번 영상은 스위스 현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진 독일어권 세 곳을 엄선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이곳은 바로 슈토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몇년전 방송을 통해 나오게 돼서 한국 관광객들도 조금씩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죠. 슈토스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푸니쿨라를 탑승해야 됩니다. 단 3분 만에 743m의 경사도를 오르며 일명 트레킹 파라다이스라고 불리우는 슈토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 트레킹이 가능한 이곳은 산등성이를 거는 코스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두 산등성이를 걸어야 하는 이 코스는 오름길과 내림길이 교차하며 걷게 되며 아름다운 호수를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걸을 때 저는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유명한 것이겠죠? 한낮 온도가 30도를 육박하는 스위스의 한여름에도 눈 쌓인 풍경을 볼수 있는 이곳은 알프슈타인에서 가장 높은 해발 2502m의 센티스산입니다. 아마 이 센티스산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쳐도 손에 셀 만큼 거의 없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스위스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이곳을 도달하려면 케이블카를 타고 센티스 정상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 날이 좋으면 스위스를 포함해 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볼수 있는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전망대가 있죠. 그리고 1882년 설립된 기상관측소가 또 유명한데요. 그 날씨 관측만 하는 것이 아닌 방문자들을 위해 날씨에 관련한 여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센티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숙박과 식사가 가능한 호텔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 중간중간에요. 하이킹을 겸한다면 정말 인생에서 한번 있을 법한 그런 마법 같은 분위기의 산장에서 숙박도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 잘 알려진 곳은 세계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으로 알려진 애쉬어 산장도 포함되어 있죠. 센티스 정상 근방에는 운이 좋으면 아이벡스, 독수리, 그리고 사슴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날 아이벡스를 아주 가까이서 볼수 있었습니다. 중앙 스위스에 있는 밑에는 칸톤 슈비츠에 위치해 있는 그 산맥입니다. 정말 작고 귀여운 이 앙증맞은 케이블카를 타고 홀츠베그로 올라가는데요. 아마 이곳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인지 케이블카 티켓을 그 탑승 전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타고 정상에서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케이블카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곳 역시 그 다양한 트레킹 경로가 난이도별로 있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근방에는 식당, 그리고 차 한잔할 곳도 생각보다 많아 케이블카만 타고 주변만 살짝 둘러봐도 그저 행복한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온다면 저는 아마 이곳으로 올것 같아요. 바닥이 튼튼한 신발, 그리고 선글라스만 챙겨서 바로 가는 거죠. 앞서 소개드렸던 센티스보다는 훨씬 고도가 낮은 1200에서 1300대라서 풍경도 멋있고요. 눈도 좀 비교적 적게 내리는 편이라 그 트레킹 시즌이 4월에서 10월 사이죠.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핏줄은 고대 로마어로 높은 봉우리를 뜻하는 말로 스위스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라도나의 5대 호수 트레킹을 포함한 120km가 넘는 하이킹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몇 번의 케이블카로 환승을 거쳐서 올라가면 금세 해발 2000m는 도달할 수가 있죠. 케이블카만 한 30분 정도 넘게 타고요. 두 번의 환승까지 거치면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 당시 스위스 여름인 7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켓 없이는 더 이상 추워서 걷기 힘들 정도의 빙하바람이 엄청 불곤 했는데요. 7월에 평균 온도가 영상 10도 정도고요. 최소로는 영하 마이너스 1도까지도 떨어집니다. 물론 겨울에는 영하 10도까지도 떨어지고요. 핏줄의 빙하는 몇 년 전 빙하 장례식을 치렀을 만큼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핏줄의 현 상황을 알리는 일종의 행사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현재도 핏줄의 빙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요. 2030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어 다소 슬픈 소식입니다. 저는 2020년에 빙하를 봤습니다만 10년 뒤에 가면 완전 다른 모습이겠죠. 현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관광객들에는 비교적 덜 알려진 독일어권의 산 세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하이킹으로도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 혹은 전망대에서만 즐길 수도 있는 스위스 산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스위스의 유명산 시리즈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